자, 365페이지. 기존 업자의 신규 업자에 대한 인허가 처분 취소수도. 기존 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는 이제 거의 공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존. 그러니까 지문에서 기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묻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알려드린 공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지역에 A만이 법상 의사로서 자격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의사면허라는 행정행위를 받아서 적법하게 의사로서 영업을 했어요. 근데 X지역에서는 A만 의사면허 받아서 실제로 A만 돈을 한 달에 뭐 5천만 원씩 벌었어요. 아시겠죠? 참고로 저희 때는 의대보다 한의대가 한의대 경희대 한의대가 더 높았어요. 서울대 의대보다. 왜냐면 그때 한의사가 많지가 않아서 의사 되는 것보다 한의사 되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벌었거든. 그러니까 한 동에 서울에 있는 한 동에 한의사가 5명 이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약 지어주면서 떼돈 벌었던 때예요. 한 달에 1억씩 벌고 막 그랬어 한의사들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의사들이 많아지면서 한의대 인기가 많이 낮아졌죠. 지금은 이제 의대가 다시 한의대보다 훨씬 높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방인 경우에는 그 지금도 한의사나 의사도 뭐 지방은 근데 요즘에 의사가 많긴 하지만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진짜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데는 의사 면허 받은 사람이 가면은 사실 돈 벌어요. 아시겠죠? 근데 왜 안 가느냐? 서울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이 편의시설이 많고 하니까. 영월 같은 데 가면 좋은데 의사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어쨌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었어. 그런데 B가 의료법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럼 의사면허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국가가 위법하게 B한테 의사면허를 한 거야. 이 의사면허는 위법해. 근데 중대백한위법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면허가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니까 B가 그 이후에 하는 그 의료행위들은 뭐예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 유면허 의료행위니까 적법하게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자기만 이 지역에서 의사 영업해서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었는데 경쟁자인 B한테 신규로 위법한 의사 면허가 나와서 경쟁자가 생기다 보니까 한 달에 2,500밖에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존 업자인 A가 신규 업자인 B한테 B에 대한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경쟁자의 어떤 영업을 막기 위해 제기한 거죠. 자, 이런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일 때 기존 업자인 A가 신규 업자인 B에 대한 위법한 의사면허로 침해받은 이익은 뭐예요? 기존에 자기만 이 지역에서 의사 영업을 함으로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이죠. 그런데 이러한 독점적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강학상 특허, 방해행정행위가. 강학상 특허는 뭐냐면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를 강학상 특허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거로서 그 각종 운수사원 면허, 여객선 면허, 뭐 택시 면허, 버스 면허, 항공기 면허 이런 것들은 그 노선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기존 업자들한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학상 특허는 기존 특허권자가 신규 특허로 인해 침해받은 독점적 이익은 당연히 권리예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됩니다. 항상 인정돼. 그래서
기존 버스 업자가 동일한 노선에 대한 신규 노선 면허에 대해 취소수도 내겠다. 무조건 원고적격 인정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강학사 허가. 강학사 허가는 뭐냐면은 각종 영업 허가, 의사, 한의사, 약사 면허, 유흥주점 영업 허가, 이렇게 직업 선택, 영업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들 있죠. 이런 게 강학사 허가예요. 자, 강학사 허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인정 안 돼. 왜? 이 사안에서도 예를 든다면 의료법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의사 면허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뭐야? 의료법이란 법의 취지는 기존 의사들의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만들어졌을까? 아니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사람한테 의료 행위를 당할 수 있는 국민들의 보건상 안녕이라는 공익을 보호한 취지가 있을 뿐 기존 의사들의 독점을 보호한 취지는 전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존 의사인 A가 신규 위법한 의사면허로 침해받은 독점적 이익은 의료법이라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야. 권리가 없으니까 원고적격으로 각하됩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이제 원고적격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의료법에는 없지만 허가인 경우에도 담배 소매인 지점에 강화해서 허가인데 담배 판매하는 거 있죠. 그런 근거법에 거의 제한 규정이 있어. 뭐냐면 50m 내에는 딱 한 사람한테만 강학사 허가, 담배 소매인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럼 그 거리 제한 규정의 취지는 뭐예요? 그 거리 내에서 기존 담배 소매인들의 독점을 보호한 취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권리가 인정돼서 예외적으로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이렇게 공식대로만 내어두시면 되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기존 업자의 신규 업자에 대한 인허가 처분 취소수도. 자, 그랬을 때. 미주친 것처럼 기존 업자는 행정청의 신규 인허가가 이러한 법령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신규 업자에 대한 인허가 처분의 취소 수동을 제기할 것이다. 원고적격 인정 여부. 미주친 것처럼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존 업자가 특허기업, 특허인 경우에는 그 기존 업자가 그 특허로 인해 받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 원고적격 인정하나 기존 업자가 허가, 의사, 한의사, 약사 면허, 운전 면허 이런 각종 영업 허가 같은 허가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경우 기존 업자가 허가로 인해 받은 이익은 반시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단지 허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밑주친 것처럼 허가 요건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주어지는 경우 거리 제한 규정에 의해 기존 업자가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경우 그 이익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허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거리 제한 규정이나 업소계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 거리 제한 구역 내에서 기존 허가권자의 독점을 보호한 취지가 있으니까 원고적격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 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 원고적격 인정. 노선 연장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제가 각종 운수사업 면허는 강학상 특허기 때문에 여기도 기존자라는 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허가기업, 석탄 가공업 영업 허가는 강학사 허가이기 때문에 기존 업자한테 원고적격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 업자가 허가기업이라도 거리 제한 규정에 의해 원고적격 인정한 게 담배 소매인 지정이 거리 제한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고적격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경원자 수동. 경원자 수동은 경원 관계에 있으면 이렇게 제목 옆에다가 무조건 원고적격 인정. 경원 관계에 있으면 무조건 원고적격 인정돼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경원 관계에 있기만 하면은 무조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데 경원 관계라는 게 뭐냐? 경원자 수동이라는 게 뭐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어느 한 사람한테 인허가가 나오면 다른 사람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하는데 법에 따르면 X어장에는 딱 한 사람한테만 군량식 업면허 딱 한 사람한테만 강학상 특허를 내려줄 수 있어요. 그 사람만 X어장에서 독점적으로 군량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강학상 특허인 어업면허는 딱 한 사람한테만 내려줄 수 있는데 법에 보니까 A가 1순위자고 B가 2순위. 자,
둘 다 어업 면허 신청을 했어. 그러면 수산업법에 따라서 1순위자인 A한테 어업 면허 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B한테 어업 면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어업 면허 신청했는데 위법하게 수산업법 위반해서 A의 어업 면허 신청을 거부하고 이 어장에 대해서 B에 대한 어업 면허를 한 거예요. 불량식 어업 면허. 이랬을 때 A가 B에 대한 어업 면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바로 경원자 소송입니다. 경업자 소송 아까 그거는 기존의 의사면허 받은 사람이 신규 의사면허. 둘 다 의사면허가 나온 거죠. 경원자는 서로 양립. 둘 다 이렇게 면허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 어느 한 사람한테 인허가가 나오면 다른 사람의 인허가 신청은 거부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군량식 어업면허 X어장에 대해서 딱 한 사람한테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내리니까 이 사람의 신청은 거부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바로 경원자 관계입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 인허가 내주면 다른 사람의 신청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예를 들어 조선대랑 전남대가 둘 다 로스쿨 인가 신청을 했어. 근데 법에 보니까 광주 지역에는 딱 한 대학한테만 로스쿨 인가 하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전남대한테 로스쿨 인가 하고 조선대 로스쿨 인가 신청을 거부했다. 그럼 전남대와 조선대의 이 관계는 경원 관계가 되는 거죠. 어느 한 사람한테 인가를 내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관계. 아시겠죠? 이런 경험관계인 경우 왜 판례는 무조건 경험관계에 있으면 원고적격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실제로 이거는 이유형과 똑같아요. 왜? B에 대한 어업면허는 그리고 A의 자신의 어업면허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잖아. 그러니까 판례는 1유형과 2유형 상대방인 경우에는 항상 원고적격 인정하거든. 근데 이거는 외형상으로는 행정위의 상대방, 어업면허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자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어업면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똑같은 의미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원고적격 인정합니다. 판례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아시겠죠? 자, 경원자 소송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경원자 관계란 인허가 등에 있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출원, 신청을 제기한 자로서 일방 한 사람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 불허가가 거부예요. 거부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말한다. 믿으신 거. 이러한 경원자 소송 제기하는 경우에 법률상 보호된 이익, 즉 원고적격 있다는 것이 통솔판례 입장입니다. 무조건 인정해요. 무조건.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원고적격. 이건 뭐냐면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자신의 권리침해가 아니라 소비자단체라는 법인이 모든 국민의 환경상 공익이나 소비자 모든 국민의 공익을 위해 제기한 소송. 이건데 이거는 자신의 권리침해, 법률상 이익침해는 없잖아, 법인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행정소송법을 개정해서 뭐 단체소송을 하는 걸 입법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률상 이익침해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법의 성문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피고적격. 피고적격에서 처분행정청의 의미는 13조 1항에서 그냥 이거는 거기 다 있으니까 일단 보도록 하시고.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라 소송 요건은 법조문에서 처분행정청이 피고적격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 처분행정청의 의미는 행소법상 행정청. 바로 법에 의해서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자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조직법상으로는 의결기관일 뿐 행정청이 아니야. 그냥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방의회 명의로 징계의결 처분했다. 그럼 지방의회도 피고적격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처분행정청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행정청의 의미는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소통법상 행정청, 그리고 법에 의해 처분 권한 부여받은 모든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조직법상으로 보면 국가와 지자체와는 독립된 행정주체, 이제 행정청이 아니야. 그러나 근로복지공단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바로 그 보험료 부과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법상으로 행정 주체일지 몰라도
행정수도법상으로는 법령에 의해 처분권한 부여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개념에 해당해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행정주체가 되는 거예요. 처분행정청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거. 행정소통법 13조 1항과 38조 1항은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 기관에 불과한 처분행정청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네, 밑줄 친 거.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말한 행정청은 조직법상 행정청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줄 친 거. 기능적 행정청, 바로 공법, 바로 법에 의해서 외부 관계, 바로 국민과 관계에서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자, 즉 외부 명의자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에 미주친 거 보시면 미주친 거 행정소통법 2조 2항은 이 법, 행정소통법을 적용하면서 행정청, 행정소통 행정청은 법령에 의해,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행정권한,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임, 위탁은 항상 권한을 이전시킨다고 했죠. 이전.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있는 자신의 계엄선포 권한을 국무총리한테 위임이나 위탁했다. 그럼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은 소멸되고 국무총리가 계엄선포 권한자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무총리 명의로 계엄선포가 돼. 권한의 위임과 위탁은 권한이 이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세청장이 자신의 어떤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위탁했다. 그러면 국세청장의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처분 권한자가 됩니다. 권한이 이전되니까 권한 위임 위탁합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 위탁을 받았다는 건 권한을 이전받았다는 거, 부여받은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기관 또는 사인, 아마도 법에 의해서 처분 권한 부여받은 모든 자가 행정소통법상 행정청이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처분 행정청의 판단. 그 명의로 행정처분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권한 위임 위탁의 경우. 권한이 이전되어 수임청. 수임청은 이제 권한을 이전받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수임청이 권한자로서 수임청 명의로 처분하는 바 수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권한 대리나 내부위임. 처분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원행정청 명의로 처분하고 원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그다음으로 만약 권한을 내부위임이나 전결했으면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계엄선포 권한을 내부위임 전결했다. 그럼 국무총리가 계엄선포하더라도 국민과 관계에서 뭐요? 권한이 이전되지 않았으면 뭐 대통령 명의로 계엄선포해요. 대통령이 피고자격자가 된다는 거죠. 단 원행정청의 명의나 대리관계 밝히지 않고 자신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판례입니다.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원래는 이렇게 처분행정청, 외부명의자가 법에 의해 처분권한 부여받은 모든 자가 피고적격자지만 예외적으로 법에 의해 처분권한 부여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특별배별법의 특별규정에서. 뭐냐. 대통령이 공무원한테 내린 징계처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더라도 뭐예요. 피고적격자는 수석 장관이 피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명의로 검사한테 정직 2개월 처분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취소소송 얘기할 때 피고는 대통령한테 처분 권한이 부여돼 있어. 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뭐예요. 수석 장관인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서 취소소송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들어볼게요. 관계법률상의 특별규정에 의해 처분청 이외의 자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한 경우에는 수석 장관을 피고로 하고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 행정처장이 됩니다. 이건 뭐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권한승계 폐지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피고의 경정. 이거는 어떤 건지만 볼게요. 피고를 변경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법조문에서 경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소송 도중에 피고를 변경하는 것을 피고의 경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법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청한테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어.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의 명의로 A한테 1억 과징금을 부과했어. 이 사람이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제도기간은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 안 했을 때는 처분이 있으면 알았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으면 몰랐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알았으니까 행정심판 청구 안 하고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를 착각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취소소송 제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보니까 법에 의해서 처분 권한이 부여된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지 위원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처분행정청에는 처분행정청 공정거래위원회지 위원장이 아니니까 피고적 결로 각하를 해. 그럼 이거 각하하고 이 사람이 또 취소소송 적법한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 제기하면 뭐냐. 또 제소기간도 바로 각하돼. 왜? 안 날로부터 90일이 이미 지금 지났잖아. 피고적격을 가지더라도.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여기에 대해 소송, 취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없게 돼. 이거를 막 이런 불합리한 좀 억울한 걸 막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이렇게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적법한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한 취소소송으로 이게 피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피고의 경정입니다. 피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 도중에 피고가 만약 잘못 지정됐다는 걸 알게 되면은 원고는 피고 경정을 신청해서 법원이 허가 결정 내려서 적법한 피고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피고 경정이 허용되더라도 이 변경된 피고에 대한 취소 소송이 피고 경정을 신청한 이때 제기된 걸로 보면 뭐야?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됐으니까 제소기간이란 소송요건 결로 각하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 행정소송법은 14조 4항에서 이 경정된 피고, 그러니까 변경된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소를 제기한 이때 제기된 걸로 봐요. 그럼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소송 제기된 걸로 보니까 제소기간도 갖추고 피고적격도 갖춘 게 됐죠. 그래서 피고경정이 허가되면 이 변경된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된 걸 때 제기된 걸로 보고 처음 제기된 요 잘못된 피고를 상대로 한 제기 소송 제기는 취하된 걸로 봅니다. 참고로 소취하는 소취하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이거는 원고가 소송 취소 원고가 자기가 제기한 소송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소송 제기를 취소해 버리니까 소송 제기가 무효가 돼서 소송이 처음부터 제기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소취하라는 것은 법원이 판결 내리기 전에 원고가 자기가 제기한 소송을 취소해서 소송 제기가 없는 걸로 만드는 상태를 소취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피고 경정이 허가되면 변경된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걸로 봐서 제소기간 도과가 막아지고 종전 피고, 잘못된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거, 소송 제기가 취소돼서 소송 제기가 없었던 것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피고의 경정. 피고의 경정이란 소송 계속,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항고 소송 및 당사 소송에서 인정된다.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어 원고의 불측,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피고 경정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처음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 피고, 그러니까 위원장에 대한 취소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대상 적격.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으로 대상 적격.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뭐냐?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행소법 2조랑 1호와 19조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행위는 처분과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분과 등.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하거나 등의 개념에 해당해야만 취소수단 대상이 될 수 있고, 당행정청행위가 처분도 아니고 등도 아니다. 취소수단의 대상적 경계로 각하해요. 근데 여기서 등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재결을 의미하거든요. 재결. 그러니까 국민이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재결이나 취소재결을 내렸다. 이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이라는 행정행위를 얘기해. 그러니까 등, 그런데 당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의 소송의 대상이 된 행위가 행심위가 내린 재결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이제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처분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학설 내립이 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판례는 행정청의 적극적 행위가 적극적인 행위와 거부로 나눠서 적극적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개념입니다. 이건 다 적었으니까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 구체적 규율이어야 되며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여야 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며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개념 지표를 모두 충족하면은 판례는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던 그것이 항고수동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 행정청의 적극적 행위가 이 다섯 가지 개념 지표를 충족하면. 그리고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가 취소수동의 대상인 처분, 바로 거부 처분으로 취소수동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일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마지막으로 원래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있을 것. 이게 이제 인정되면 이것이 이제 거부 처분으로서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는 걸로 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수동법상 정청, 피고적결에서 얘기하는 행정청과 동일해요. 이거는 행정수동법상 정청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규율, 바로 어떤 특정된 사건에 대한 일시적 이례적 규율로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고유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구체적 규율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 규율은 당연히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요. 입법은, 행정입법은. 그다음에 공권력의 행사.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사법적용이나 또는 공법상 계약과 같은 비권력적용 또는 비권력사실행위는 권력행사 또는 공법적용이 아닌 사법적용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만이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그러니까 심야 방송 자제 요청을 했다. 그 요청행위만으로는 그걸 요건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심야 방송을 자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사실상 심야 방송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 권리 의무 변동이라는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야 돼. 만약 개별법에서 당의 행위가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개별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수단이 거기에 대한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면 개별법이 특별법이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개별법에 따라서만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일반법인 행정수동법에 의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 네 가지 개념 지표를 모두 충족해요. 그래서 행정행위야. 그렇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개별법에서 특별한 불복 절차,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이런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수동 제기하면 법원은 대상적격,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수동이라고 해서 각하해버립니다. 대상적격 한결로. 그리고 이 거부가 취소수동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1번과 2번은 결국 합치면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1번, 2번은 사실. 1번, 2번은
근데 판례는 거부나 부작위, 소속도인 이사위원회에서 거부나 부작위에서는 대상적 격이 인정되기 위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신청권의 의미는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거 이해하려면은 소송법 다 알아야 되고 하는데 객관식에서 우리가 그렇게 답안지 쓸 것도 아니고 주관식에서도 이거는 이해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굳이 이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판례는 거부나 부작위에서는 대상적 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되는데 그때 신청권은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지 어떤 특정한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70페이지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의 의미 개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여기까지가 처분이고요.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적용,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적용까지가 처분이고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이게 등입니다. 등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무효도동 확인소송 및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도 준용함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과 재결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소송의 대상에 대해 열거된 몇 개만 소의 대상이 아니라 처분 등의 개념에 해당하면 무조건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처분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에 대해 행소법 2조는 뭐 똑같은 얘기지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용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전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설됐고요. 판례. 학설은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안 나와요. 학설은 아시겠죠? 네, 판례만 보시면 돼요. 판례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으로 처분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자, 됐고요. 검토도 됐고 그럼 양가로 5번에 보시면은 처분의 개념 등표. 그러니까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 다섯 적극적 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이 다섯 가지 개념 등표를 갖춰야만 당의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처분의 개념지표 안 가고 5번에 행정청, 구체적, 공권력의 행사 및 거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미칠 것, 다른 법률의 특별한 구제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것. 첫 번째 행정청, 이때 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수동법상 행정청, 바로 법에 의해 처분 권한 부여받은 모든 자를 의미하니까 피고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음으로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개념지표, 공권력적 행위, 공법 적용, 그리고 권력적 단독 행위에 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한 공법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이른바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 및 행정청의 사법행위, 물품공급계약 같은 협회국고작용은 공법작용이 아니거나 권력적 단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 처분이 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집행위, 그러므로 추상적인 입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개념지표, 국민의 권리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임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 간의 중간 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거주 사실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현역병으로 군대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몸무게가 몇 킬로면은 군대 갈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홈페이지에 청와대 뭐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답변을 했다는 것은 그냥 답변이라는 사실적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법에서 그것을 요건으로 효과로서 권리무 변동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건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같은 거 아시겠죠. 국민의 권리무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치니까 넘어가시면
거기 이제 행정청의 내부 대리인이나 중간 처분. 자, 거기 보시면은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과세 처분의 선행 절차로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하는 과세 표준 결정. 과세 표준 결정은 왜 처분이 아니냐면은 국민의 권리금에 직접 영향이 없어요. 왜? 과세 표준 결정만으로는 국민한테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 안 합니다. 과세 표준 결정의 근거에서 세무서장이 1억 조세부가 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과세 표준 결정만으로는 국민의 권리무 운동이 직접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됐고. 또한 징계 처분에 있어 징계위원 징계결.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그 공무원에서 파면해라라는 징계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공무원한테 권리무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 징계권자가 파면 처분이라는 징계 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그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되는 권리의무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징계위원회가 징계권자한테 저놈 저 공무원 파면해라라고 징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도 마찬가지고 신체검사 판정 병무 처분하기 전에 하는 신체검사 판정은 신체검사 판정이 위법하더라도 신체검사 판정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운동에 영향이 없어요. 왜? 거기에 근거해서 병무청장이 현역병 입영 처분이나 공익근무원 소집 처분을 해야지 비로소 군복무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운전면허와 관련된 벌점 부과인데 벌점 부과만으로는 국민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지 않잖아. 거기에 근거해서 면허정지 처분이나 면허취소 처분이 나와야지 비로소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등도 행정기관 내부 간 행위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임에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지 그 다음 이를테면 사업인 정원 강학상 특허라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임을 일으키니까 행정행위예요. 사업인 정원 토지 수용 절차 중에 한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공법상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반면 토지 소유자에게 형질 변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름으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또 공시지가 있죠. 표준공시가나 개별공시가는 모두 한국 판례가 처분으로 봐요. 부분허가 사전결정은 처분으로 보고 판례는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앞에서도 배웠어요. 됐고. 국민의 권리에 관련 없는 장부기재 이건 단순히 외우면 되니까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고.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5번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한 불복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근거법률이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요. 개별법에 특별한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것은 개별법에 의한 권리구제만 가능하고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안 돼요. 그다음에 특수한 처분으로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선밀 진행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처분의 개념에서 제외됐고 특별권력관계 내부 행위는 옛날에는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인정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인정 안 되니까 공무원에 대한 어떤 공무원, 군인, 교도 제도자, 국공립학교 재학생한테 하는 행위가 다섯 가지 개념 등표를 모두 충족하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서 법원의 소송 대상이 가능합니다. 재량행위 됐고 재량행위도 행정행위니까 당연히 행정행위는 다섯 가지 개념 등표를 모두 충족하니까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요. 반복된 행위 거기 결론 반복된 적어도 처분은 1차 만의 처분이고 반복된 거부 처분은 1차 거부, 2차 거부, 3차 거부 각각 처분성 인정해요. 동일한 거부 처분이라도 근데 일단 반복된 적조 행위에 대해서 1차만 처분성 인정하고 2차, 3차 처분성 인정하지 않는 건 왜 그러느냐. 그래서 A한테 건축물이 있는데 행정청 1차로 먼저 철거 명령 내렸어. 그럼 이 철거 명령에 의해서 A한테는 기존에 없었던 뭐예요. 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죠. 그러니까 처분의 개념증표로서 네 번째 개념증표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잖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철거 업무가 부과되니까. 근데 그래도 건물을 철거 안 하니까 2차 철거 명령 내리고 3차 철거 명령 내렸다. 그럼 2차 3차 철거 명령이 처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사실행위지. 왜? 2차 3차 철거 명령에 의해서 A라는 국민한테 어떤 권리 의무 변동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미 1차에 의해 철거, 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될 의무는 1차 철거 명령에 의해서 이미 A한테 부과되어 있는 상태야. 2차, 3차 철거 명령으로 인해서 A한테 새로운 권리 의무 분쟁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이미 1차에 의해서 부과된 철거 의무를 빨리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사실행위일 뿐이지 2차, 3차 철거 명령에 의해서 A의 권리 의무 변동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증액감액 처분. 여기까지 좀 하고 쉬도록 할 텐데. 변경 처분은 뭐냐? 판례만 보면 되니까. 변경 처분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시험문제 안 나오고 판례 태도만 그냥 외우면 되고 증액감액은 시험문제 가끔씩 나와요. 금전부가 처분했다가 처음에 당초 처분해서 1억에다가 2억으로 증액하거나 5천만 원으로 감액하거나 이런 거는 시험문제 나옵니다. 뭐가 소요 대상인지.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1억 과징금을 부과했어. 갑이 반응이 했다. 네,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7월 3일 날 보니까 1억 과징금은 갑이 반응에 대해서 처분당 3월 1일 날은 1억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A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아 이거 3천만 원으로 감액해야겠다. 1억을 3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어. 7월 3일. 또는 7월 3일 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이 A가 진짜 나쁜 놈에서 1억이 너무 과소해서 1억을 3억으로 증액하는 처분을 내렸어. 이때 소외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무엇이냐. 판례는 감액인 경우에 감액되고 나면 당조 처분. 3월 1일자 3천만 원 과징금. 미소의 대상이고 증액은 증액 처분 7월 3일자 3억 과징금 증액 처분만 미소의 대상이다. 감액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고 증액은 증액된 처분만 미소의 대상으로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실제로 7월 3일 날 처분청이 어떤 처분 내렸겠냐. 3월 1일자 1억을 전부 취소하고 7월 3일 날 새로운 3천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한 거냐. 아니지 않냐. 실제로 7월 3일 날 내린 처분은 3월 1일자 1억 중 7천만 원을 취소하는 처분 내린 거라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3천만 원은 언제 내린 거냐. 7월 3일 날 내린 게 아니라 3월 1일 날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인 3월 1일자 3천만 원 과징금 소외 대상으로 봐요. 근데 증액 처분은 실제로 7월 3일 날 어떤 처분 내린 거냐면 3월 1일 날 내린 1억 과징금이 너무 과소해서 잘못됐다고 취소해버리고 직권 취소해버리고 7월 3일 날 새롭게 3억 과징금 부과한 거란 말이에요. 소외 대상은 7월 3일자 3억 과징금 부과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증액 처분인 경우는 증액 처분만 소외 대상, 감액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소외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액 처분과 감액 처분. 판례는 감액 처분인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고 증액 처분은 증액 처분만이 소외 대상이라고 판시한다. 자, 그리고 378페이지까지만 읽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처분. 판례는 변경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제로 변경하면 변경 처분이 소외 대상이고 변경 처분이 종전 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 철회하거나 추가하는 것이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종전 처분이 소외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암기하면 되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좀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해요. 10분만 쉬겠습니다.